위안 네. 좋아. 맞아요. 이건 신경성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그 자꾸 스트레스를 애한테 풀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애가 지금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자꾸 말을 막는데 엄마가. 귀찮아? 애가 귀찮어? 근데 얘는 언어 많이 발달된 애야, 애기. 자꾸 듣고 자꾸 책을 많이 읽어줘, 애한테는. 응? 근데 엄마가 요즘 많이 귀찮은가 봐. 응? 응. 그리고 애, 저, 어릴 때는 웬만하면 상가집 다니면 안 돼. 응? 근데 어디 갔다 온데 있어? 애기 응? 회사나 그니까. 인턴 있었대요. 응. 누가 가래? 응? 애 갖고 애 낳고 100일간은 원래 안 가는 거야. 얘가 지금 세 번이 부정 들었단 말이야, 애기가. 응? 애 가졌을 때 집안에 돌아간 사람이 있어 누구? 아니요. 응? 아는 가까운 사람. 사람, 네, 가까운 사람이 왔어요. 응? 가지 말은 거요. 그럼 응? 뭐 애기한테 안 좋은 게 있나요? 그렇지. 나와서? 갔다 오면 애가 상문을 끼면 자꾸 놀래. 깜짝깜짝. 그래서 얘가 한몇 번을 놀랬단 말이야. 자면서. 많이 놀랬어요. 응. 근데 그런데 애가 몸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정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민한 애들은 이걸 잘 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본인 애들이 문제야. 그리고 부부간에 반말하면 안 된대. 근데 제가 이혼을 했는데 응. 어떻게 된 건가요, 응. 그래도 아직 애 아빠잖아. 응? 그리고 아직은 본인 애들이 완전 다 끝낸 거야? 지금 다안 끝난, 완전 끝났어? 법원에서 완전 끝났어요. 몇 개월 다 지났어? 시효 기간까지? 응? 근데 왜다안 끝났다고 그러지? 계속 애기 때문에 면접교사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만나고 있긴 해요. 근데 마음 열지 말해. 근데 본인은 지금 반신반의야, 솔직히 아직은. 안 그래? 어? 근데 하나, 내가잖아. 본인 독해져야 돼. 어차피 둘이 만나도 또 헤어져. 응? 또, 얼떨결에도 술 한번 먹고 같이 자지 마요. 응? 그럼 술이 화근이 될수 있어. 본인은 원래 일찍 시집 가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어쨌든 갔으니까. 응? 팔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초년에 원래는 두 번의 실패를 보는 사주란 실패가 뭔 말하시는 말이야. 거예요? 이별하는 거지. 결혼했다, 이별했다. 만났다, 이별했다. 응? 그리고 지금 이제 동짓달, 섣달에는 좀 망신살 있어, 망신살. 그게 뭐예요? 남한테 안 좋은 말 들을 수 있는 거. 구설 탄다는 게 구설. 그게 음력 11월이면 이달 말부터, 중순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이때는, 응, 누구랑, 그때 뭘 조심해야 돼요? 친구가 됐든지, 혹시나 누가 소개시켜준다든지, 만나보라고 하든지, 응? 근데 지금 이렇게 친구처럼 연락하는 애 없어? 응? 남자잖아. 응? 괜히 입설에 오르지 말라는 거야. 응? 마음 주고 정 주지 말라는 거야. 응? 본인은 빠지면 또폭 빠져. 근데 승질이 더러워 본인이. 욱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고쳐야 돼. 해줄 거다 해줘 본인은. 항상.
그리고 꼭말 한마디 잘못해서 제가 나쁜 년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 지금 남편도 마찬가지였잖아. 다 해줬잖아, 해줄 거.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데? 다 본인 탓으로 돌려버리잖아. 응?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마음 겉은 웃지만 웃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밤늦게 술 먹지 마라. 밤늦게 술 먹지 마래. 괜히 실수하니까. 골짜골짜 잘 먹어. 술. 응? 응. 흥도 많아, 본인. 돈이 많다고요? 흥이 많다고, 흥이. 응?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걸좀 조심하고, 아기는 아토피 관리 잘 해줘야 돼. 기관지하고. 되게 예민한 애들한테 다 오는 거야. 응? 그거 제 음식 알레르기 있으니까 체크 잘 해줘. 응? 그 본인이 자꾸 애한테 몰라. 애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붕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초조한 거야. 불안한 거고. 그리고 애 있을 때 크게 싸움 두번한적 있어? 뭘 집어 던진 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애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놀랜 가슴이 아직도 있어, 저렇게. 왜냐면 본인, 원래 남편은 착할 때 남들 보면 무지 착한 거야. 응? 그러니까 나랑 있으면 어때? 그게 아니야. 본인이 숨 막혀서 못 살아. 맞아요. 응? 항상 내가 잘못해야 됐다고 해야 되고, 응? 내가 항상 먼저 나가야 되고, 응? 그럼 나만 남아.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게 항상. 응? 그 억울하잖아. 근데 왜 같이 또 살고 싶으면 왜 들어? 나 같으면 안 들겠다. 애기도 저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끊어야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독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독해야지. 근데 어차피 양육비는 받아야지. 응? 근데 그러려면 어쩔 수 없고 보긴 한데 내가 잖아. 내가 중심을 잘 잡으라고. 내자 지금 본인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또 받아줘 볼까? 왜냐면 이게 음력 1월 가면 그럴 일이 생겨 두 번에. 2월에요? 음력 1월 달, 2월 달 되면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받아 볼까 생각을 많이 한단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말이야. 우리는 본인만 봐주면 그래. 애를 봐면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애한테 정서상으로도 좋지는 않아 보여. 맞아요. 응? 지금도 그런데 좀더 있으면 더 상처받을 거 아니야, 애가. 응? 남편이 평상시 괜찮은데 눈딱 돌아가면 사람이 달라 보여. 응?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걸 보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 그다 꽁하게 가슴에다 두고 있는 거야. 맨날 쿨한 척 하는데. 맞아요. 응? 근데 그걸 나한테 푸니까 문제야. 응? 그러니까 본인 선택한 거야. 단추를 잘못 낀 거지. 그딱 3. 이혼한 거 잘한 거이지 않아요? 응? 잘한 거야. 근데 이게 이런 말을 해주면 안 되는데 잘한 건 맞아. 왜냐면 내가 자식을 봐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이라고 해줘야지. 응? 근데 본인이 더 살면 본인이 힘들어서 못 살아. 근데 내가 자식 하나 또 들어온다는 얘기를 잘못하면 뜬금없는 자식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룻밤 풋사랑의 자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서.
응? 알았어요? 3년간은 진짜 내 주변에 남자 없다 생각해. 3년 동안은. 응? 언니가 자꾸 금전을 금전 물어보래요. 지금 솔직히 바닥이야, 바닥. 없어. 응? 근데 내가 진짜 자신있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해본 게 없어. 제대로. 그래서 내걸 지금부터는 나를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나한테. 손끝은 야무져, 본인이. 그래서 뭘 하고 만들고 하는 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이 IQ보다 EQ가 좋아. 응? 언제쯤 괜찮아지나요? 이걸 내가 본인이 잘 봐. 응? 본인은 37이 넘어가야 돼, 사주에. 너무 멀었네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초년에는 나를 위해 투자를 했어야 돼. 근데 그걸 본인 딱 20살 넘어서부터, 19, 20살 때부터 내 인생이 꺾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다 묶인 거야, 지금 발다리가. 이제 37부터 괜찮아진다는 이걸 거네. 준비를 해야지, 이제. 지금. 지금부터. 응. 그래야 준비하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해가 떨어져. 그건 아니야. 노력해야지, 움직여야지. 근데 본인 발목 잡는 건 남자가 발목 잡아. 사주에. 애기 아빠가요? 아니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남자들도. 고저30 넘어갈 때까지, 32살 넘어갈 때까지는 남자 잘못 만나면 내가 발목만 묶인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심하라고. 그럼 그때까지 뭐 결혼이나 재혼이나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연애만 해. 응? 연애는 해야지. 응.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자라가면서 움직이면 본인한테 나쁘진 않아. 응?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내잖아. 올해는 애만 하고 본인한테는 위 관리 잘하고, 응?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뭔가 재주를 하나 제대로 하나 배워. 응? 그래 놓으면 본인한테 나중에 도움 많이 돼. 아니면 초년에 본인이 공부했으면 좋은 사주야. 아니면 무슨 강단에 쓸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원래 사주는. 그런 걸좀 잘했으면 좋았을 거야.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뭐 커리어문 같은 사주가 될수 있어. 여자치고는, 여자로 내가 막 활동 움직이기에는 좋아. 근데 지금 내잖아. 자식이 코앞에 있으니까 내가 얘한테 제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뭘 시원하게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3년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자식이 조금 더 커야 돼. 그게 제일 좋고, 어딜 가든지 뭔가 하든지 하지. 응? 그럼 내년에 자제분이 있다는 게그 술만 조심하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조심하면 괜찮지. 조심해야지. 여자 엉뚱한 애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엉뚱한 애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진짜 또 발목 또 잡혀. 엉뚱한 애가 뭐예요? 본인 남편도 엉뚱한 애군. 가져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 혹시 뭘 조심해야 되는 거 있나요? 본인도 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 있어? 아니요, 차 운전 안 해요. 그러면 그 본인 나갈 왔다 갔다 할 때, 애 데리고 나갈 때, 응? 음력 정월달 이때 조금 신경 써서 움직이는 게 괜찮아. 정월달에 언제인가요? 설 때, 설이요? 음력 설, 그러니까 1월이야, 1월 음력 1월 달에 다니고 움직일 때좀 신경 써서 다녀, 애 데리고 다닐 때, 어? 주변을 잘 보라고, 괜히 넘어지든지 접촉 사고 나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응? 그런 것만 좀 조심해요. 그걸 내잖아. 인간들 조심하라고 구설타지 않게 잘하고. 응? 통화만 하는 남자 만나지 말고. 통화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고. 응? 아셨어요? 응.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